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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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티브. 안녕하세요. 총순위를 알려줄 위트입니다. 이번에는 챕터 2 총순위를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챕터 2에 새로 나온 총 5개만 알려드리면 저번에 챕터 1 상위권에 있던 총들은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번에 1, 2위를 했던 총들인 스나이퍼와 레이저건도 포함해서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는 제 개인적인 순위니 참고하시고 꼭 이 총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총이 있다면 그걸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바로 갑시다. 고고. 구독. 7위는 허리케인건입니다. 허리케인건은 공격 버튼을 한번 누르면 사방으로 총알이 한 발씩 나갔는데요. 이 총알들이 다 맞추면 공격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이걸 직접 조절할 수도 없으니 실제로는 한 발만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위에 적이 많다면 그나마 쓸모 있겠지만 굳이 뭐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맞으면서 싸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7위를 줬습니다. 6위는 호밍건입니다. 호밍건은 공격 키를 누르면 적을 자동 조준하여 적을 맞추는데요. 솔직히 저는 FPS 게임도 아닌데 굳이 오토 에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밍건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드리자면 장점은 넓은 공격 범위와 날고 있는 몹들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자동 조준이라 가끔 자신이 원하는 몹을 공격 못한다는 것과 낮은 공격력, 그리고 단일 공격에다가 재장전 시간이 엄청 깁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총인데요. 그래도 날고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좋아서 허리케인보단 좋은 총으로 보입니다. 5위는 레이저건입니다. 챕터 1에서 2위를 차지한 총이죠.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총들에 의해 순위가 많이 밀려났습니다. 챕터 2에서 레이저건이 좋은 이유는 챕터 2에 데미지가 1씩 들어가는 몬스터나 장애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도 좋고 타수도 많은 레이저건이 필수인 상황도 있었죠. 사람 살리는 속도도 빠르고 플러그인을 잘 끼며 공격력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위를 줬습니다. 4위는 펄스 그레네이드 건입니다. 이 총은 몰잡하는데 아주 좋은 총입니다. 공격력도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 총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드리자면 장점은 공중에 있는 적들을 공격할 수 있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점은 쿨타임이 길다는 것과 적들을 맞추기 힘들 때도 있다는 거겠네요. 이 총은 보스전에서 좋지는 않고 필드에서만 그나마 좋기 때문에 4위를 줬습니다. 어쩌면 레이저건이 이 총보다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3위는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는 저번에 1위를 차지했던 총인데요. 이번에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건 높은 딜량과 사용하기 편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나이퍼건을 사용하실 것 같네요. 2위는 탱탱볼건입니다. 탱탱볼건은 잠못 잡는 데에는 끝판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보스가 2명 이상이라면 보스전에서도 좋은 총인데요. 이 총은 한 발 쏘면 이렇게 계속 통통 튀면서 공격합니다. 보면 볼수록 시원하다는 느낌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총입니다. 플러그인을 제대로 낀다면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네요. 1위는 보호건입니다. 이 총은 플러그인을 끼지 않아도 크리티컬이 발생하고 데미지도 높습니다. 풀차징 후 적들이 맞추면 적들이 밀려나고 이 총은 단일 공격이 아니라서 잠못 잡을 때에도 좋습니다. 보스전에서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되는 총인데요. 플러그인을 제대로 장착하기만 해도 딜은 진짜 사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너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챕터 2가 업데이트되고 다시 한번 총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잠몹 상대로 1위는 탱탱볼건이고 보스 상대로 1위는 보호건입니다. 총이 좋지 않아도 플러그인이 좋은 총들도 있으니 대부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